당첨 결과입니다. 예. 내가 저번 주 얘기했죠. 935회차 때. 예. 혹시 또 이번에 또 937회차 때 또 당번이 또 들어있을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기어코 13번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. 요거는 이번에 산 바코드 촉인데 안에 당첨번호는 저를 확실히 이렇게 보는 못을 박았거든요. 이렇게 당첨번호를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번호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또 938회차 때로 번호를 또 뒤로 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. 938회차 때 요 안에서 분명히 또 당첨번호가 나오겠죠. 한 주 뒤로 밀린 것 같아요. 아, 원래 이게 나와줬어야 되는 번호인데. 아, 요 B라인은 제 계속 고정적으로 미는 번호. 예, 계속 미는 번호고. 예, 아, 2912. 예, 이게 좀 10하고 13번이, 10번하고 13번이 좀 들어갔었더라면, 예, 10하고 13의 궁합수. 저는 9번과 12번의 궁합수를 찍었는데, 10하고 13이 나왔어요. 10하고 13 넣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, 예, 많이 남고요. 여기는 또 10하고 13을 또 이런 식으로 또 찍었네요. 확실히 조합정렬이, 예, 조합정렬이 힘들다라는 거, 예. 이거는 또 요렇게, 예. 자동, 22번의 궁합수, 29번. 예. 아, 여기 또 제가 또 찍은 게 있네요. 예. 또 제가 또 찍었네요. 예. 보시면, 여러분들. 예. 그쵸. 번호 똑같죠. 예, 제가 미는 번호. 야, 이렇게 됐네요. 야, 이거는 제외 기원하면서 찍은 건데, 예, 그 노란색, 빨간색, 파란색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예. 이렇게 또 되고, 예, 구물망으로 친 거죠. 이건 순수, 예, 자동. 예, 이것도 22, 29 궁합수. 이렇게 뭐, 5,000원짜리만 당첨이, 예, 좀 됐네요. 아, 이게 기어코 또 나오다니. 이거는 938회차 때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.